자, 짱눈 이 새끼가 조서를 내려 좌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해 좌위장군 유배경과 우무위장군 풍사귀, 좌효위장군 방효공 등과 함께 군사 1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로 와서 공격하게 했다. 이게 바로 660년입니다. 체어킹 20년입니다. 아울러 신라왕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해 소정방위는 행군 대총관이고 김춘추는 행군 총관이야. 쪼잔한 새끼들. 자, 행군 총관을 임명해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게 했다. 소정방위 군사를 거느리고 성산에서, 성산이라는 건 아마 그 자주 있는 지명인데요. 바다 쪽을 바라보는 산을 보고 성산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특별하게 왜 성산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마 그래서 산동 지역 동쪽에 성산이라고 어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어딘지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더라고 찾아도. 자,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나라 서쪽 덕물도 이르자 신라왕이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게 했다. 자, 동물도는 여기입니다. 인천, 지금의 인천 소속입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도 요걸 듣고 13만 명을 듣고 자기들도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합세해서 같이 백제를 공격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신들을 모아 공격과 수비 중에 어떤 것이 마땅할지를 물으니 좌평 의직이 나서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물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배를 오래 탄 탓에 분명 피곤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륙해 사기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급습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큰 나라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만일 당나라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조조하고 두려워 감히 빨리 진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당나라 군사와 결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달솔 상령 등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당군은 멀리서 왔으므로 속전하려 할 것이니 빨리 싸우려 할 것이니 그 서슬을 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신라 군사들은 이전에 여러 차례 걸쳐 우리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 군사의 기세를 보면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당나라 군사들이 진격하는 길을 막아서 그들이 핑곤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로 하여금 신라 군사를 쳐서 예봉을 꺾은 후에 형편을 보아 싸우게 하면 군사를 온전히 유지하며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한쪽은 당나라를 먼저 치자, 한쪽은 신라를 먼저 치자는 거네요. 자, 왕이 주저하며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이때 좌평 흥수는 죄를 지어 고마미지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고마미지현은 어딜까요? 나 혹시 나와 있나요? 장흥을 의미한다네요. 장흥. 여기 남쪽이죠. 범씨 안녕하세요. 요 남쪽 지역에서 유배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자 고마미지연이랍니다. 자,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흥수가 말했다. 당나라 군사는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군율이 엄하고 분명합니다. 더구나 신라와 함께 우리의 앞뒤를 견제하고 있으니 만일 평탄한 벌판과 넓은 들에서 마주하고 진을 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강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 금강의 하구를 보고 백강이라고 합니다. 자, 백강 혹은 기벌포라고도 한다. 자, 백강과 탄현 혹은 침현이라고도 한다. 자, 백강과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도 만명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용감한 군사를 선발해 그곳을 지키게 하여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며 대왕께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든든히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린 후에
분발해 갑자기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 사비가 여기입니다. 사비. 여기가 바로 사비고요. 침현, 탄현이 바로 여기죠. 탄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금산서 쪽으로 봤고요. 기벌포는 여기입니다. 백강의 하 그 금강의 하구인 거죠. 그죠? 금강의 하구라고 하면 이제 금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강이고요. 우리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전라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금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몰랐는데 엄청 길고 크더라고. 보니까 금강을 따라서 이제 사비로 직접 들어오면은 백제는 좆되는 거니까 그걸 막아낸다는 거고, 그리고 동쪽으로 오는 신라구, 그 동쪽에서 오는 신라구는 요 지역, 그러니까 저 논산 지역에 있는 평야로 들어오기 전에 이걸 막지 않으면은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정왕 말기에, 의정왕 말기 당시에 백제군의, 예를 들면 백제군의 상황을 정확히 삼국사기로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전략적 진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석적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놈들은 전부 다 그 길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틀린 판단은 아니죠. 맞아, 그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대신들은 이를 믿지 않고 말했다.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왕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나라 군대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게 해서 강의 이름에 따라 배를 나란히 가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사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오게 해서 소로를 따라 작은 길을 따라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합시다. 이때 군사를 불어 공격하게 하면 마치 닭창에 뜬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따랐다. 다른 신하들은 흥수는 요충지를 막자는 의견이고 다른 신하들은 그 요충지를 통과하도록 그냥 둬가지고 행군하고 있을 때 공격하자는 건데 사실 흥수의 말이 훨씬 더 정석에 가깝죠. 그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자, 체어킹은 또한 당나라의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겠다.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 백제군이 대응이 엄청 늦었다는 거예요. 원정군이잖아요, 얘들은. 얘들은 예를 들면 무슨 부여에서 서천에 있다가 부여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 오는 놈들이고 덕물도, 그것도 이제 여기 어딥니까? 인천 쪽에 있는 덕물도라는 데다가 머물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제 입장에서는 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라도 마찬가지죠. 동쪽의 요 지역, 백제가 사실상 요 직전까지도 계속 점령했거나 혹은 공격했던 그런 지역 전초기지들을 쭉 그 뭡니까? 돌파해서 오는데 혹은 우회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그 요충지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서야 이제 급히 대응한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황산은 여기입니다. 계백이 그 마주, 그러니까 계백이 신라군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논산 부근 들어옵니다. 논산 부근. 탄현을 지났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산중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거고 시간은 지난 거고 어디입니까? 뭐예요? 그 산중이 아니라 이제 평원지대에 들어와서야 여기다 요새를 만들고 신라군이 행군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깝습니다. 실제로 지형을 좀 보면요. 실제 지형들을 보면 백강을 볼 필요 없겠죠. 그죠? 요 지역이 산들이 많아요. 충청도 지금 동부 지역인데 여기 금산 지역은 좀 평원이 좀 있고요. 금산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논산. 아, 보면 여기 다 전부 다 평원이지. 그지? 논산, 익산, 밑에 전주, 그다음에 김제 이렇게 쭉 다 평원입니다. 이쪽은 산이 거의 없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산 비중보다 그 뭐예요? 평원 비중이 높습니다.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경상 내가 사는 곳 근처에는 다 산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을 다 두고 나서 이까지 와서 이걸 막았다는 건 많이 문제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이제 어딥니까? 여기 강하구를 틀어막을 생각을 못하고 강하구를 틀어막으면은 적어도 이제 해군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제 주변에 상륙에서 온다 그러더라도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당나라군이 이제 그대로 군강을 거슬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는 백제군의 그 당시 전략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삼국사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그때 백제는 삼천궁리하고 파우섹스하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신라를 계승한 고려가 작성한 글이니까요. 결국에는 그리고 김부 시기가 그 뭐예요? 특히 이제 삼국사기를 쓸 때는 백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료, 백제 입장에서 쓰여진 사료라는 게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때인 것 같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백제 말의 상황이 되게 많이 미심쩍긴 해요. 되게 많이 미심쩍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군사와 싸우겠는데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죽었다. 이에 왕은 군사를 모아 웅진 어귀를 막고 강가에 주둔시켰다. 자, 그래서 웅진 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그 군대를 맡게 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자, 소정방이가 강 왼쪽 언덕으로 나와 산 위에 진을 치니 그들과 싸워 아군이 크게 패했다. 이때 당나라 군사는 조수가 밀려오는 기회를 타고 배를 잇대어 북을 치고 떠들면서 들어오고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 30리 밖까지 와서 멈추었다. 우리 군사들이 모두 나가 싸웠으나 다시 패해서 사망자가 1만여 명에 달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승세를 타고 성으로 육박했다. 왕이 패망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해 말하기를 성충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주 후회스럽다. 왕은 마침내 태자 효를 데리고 북쪽 변경으로 도주했다. 사비까지 몰렸는데 그래서 사비에서 야전으로 대응하려다가 크게 백제가 패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결국엔 이제 체어킹하고 태자 효는 저기 북쪽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갔다고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남은 사비성에는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의 아들 융에게 이르기를 부여융이겠죠? 왕에게는 왕께서는 태자와 함께 나가버렸고 숙부는 자기 좆대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가버리면 우리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마침내 측근들을 데리고 밧줄을 타고 성을 빠져나가고 백성들도 모두 그를 뒤따르니 태가 이를 만류하지 못했다. 소정방이 군사들을 시켜 성에 뛰어들어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자 태는 다급해 성문을 열고 목숨을 살려주기를 요청했다. 이때 왕과 태자 효가 여러 성과 함께 모두 항복했다. 자, 사비성이 함락됐고요, 그죠? 사비성이 함락되고 여기 사비성이죠, 그죠? 사비성이 여기 함락되고 그리고 여기 함락되자 북쪽으로 이제 도망갔던 그게 뭐입니까? 의자왕 체어킹도 항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정방이 왕과 태자효, 왕과 체어킹과 태자효, 왕자태 아까 반란 이렇게 그 왕됐던 사람, 그 다음에 융, 연 및 대신들과 장사 88명과 주민 12,807명을 당나라 서울 장안이겠죠? 장안으로 호송했다. 백제는 원래 5부, 37군, 37군, 200성, 76만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와서 지역을 나누어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등 5개의 도독부를 두어 각각 주현을 통괄하게 하고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을 삼아 관리하게 하고 낭장, 유인원에게 명하여 도성을 지키게 했다. 또한 좌위 낭장 왕문도를 웅진 도독으로 삼아 유민들을 못마하게 했다. 소정방이 포로들을 임금에게 바치니 왕이 그들을 꾸짖고 여기서 임금이라는 게요 그 짝눈이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짝눈이 새끼가 그들을 꾸짖고 용서해 주었다. 십새끼가 지가 먼저 용서하지. 왕이 체어킹이 병으로 죽자 그를 금자 광록대부 위위경으로 추증하고 옛 신하들의 문상을 허락해 주었다. 조서를 내려 손호 진숙보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과 함께 비석을 세우겠다. 손호가 누구냐면은 그
삼국지 아시죠? 위초고할 때그 삼국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손호고요. 진숙보는 남조인 진나라, 그러니까 수나라한테 멸망했던 진나라 있죠? 그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진숙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숙보입니다. 손호하고 진숙보는 둘 다 폭군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근데 짱눈이 새끼가 체어킹을 손호하고 진숙보하고 같이 묻었다는 거는 체어킹도 이제 그 뭐예요, 폭군이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십새끼는 남의 나라 왕한테 하는 예의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새끼. 아무튼 그 무덤과 함께 비석을 세우겠다. 자기 아빠가 짱눈이라서 그런가? 왕자 융을 사가경으로 임명했다. 왕자 융이라는 건 부여 융을 의미하겠죠? 자,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다가 사망하자 유인괴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했다.